네, 그렇게 그 녹슨 모습으로 나온 세월호 마지막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쯤이면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로 가는 도중에 대형 선박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도선사가 탑승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주영 기자, 지금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이죠. 목요일 정도에 아무래도 세월호가 이곳을 떠나 목포 신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 사이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리는 105km 정도, 시간은 8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다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반선은 동서 거차도를 돌아 가사도 옆을 지나는데요. 이곳에서 좁은 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태웁니다. 도선사는 백기를 안내하는 전문가로 운반선에 올라 목포 신항까지 가는 항로 전체를 책임집니다. 세월호가 출발하려면 아직도 작업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선체에 남은 해수와 폐유를 빼내고 세월호를 지탱하던 와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이후 세월호를 운반선에 고정하고 운반선을 부양시키는 데 사용했던 날개탑 6개 가운데 4개를 제거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찾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내일 오전 세월호 인근 선박에서는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